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 건과 3, 케인의 분노 미션 3, 마르슈노 회오편 플레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호주에 있는 GDI 기지에서 스텔스 기술을 뺏어오는데 성공했고, 이제는 반역자 중에 한 명인 마르시온을 지금 휘우라고는 써있긴 한데 아마 무차별 폭격으로 공격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더니 영상은 빼고 본편부터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은 계속 세력이 커지고 있어. GDI의 주목을 끄는 것을, 왜냐면은 케인은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드의 배신자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편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GDI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공격을 당해서 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시온을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이번 미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정보 있네요. 마르시온, 한때 교단 종파의 지도자였던 마르시온은 커맨드 컨커 2가 플레이하고 GDI 스토리에 진행되면서 나들을 배반하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블랙핸드, 그 불 쏘는 애들이 우리 커맨드 컨커 3 본편에서 플레이했던 것 중에, 그래서 얘를 공격하도록 합시다. On your discovery of our secret compound. 그래도 친구라고 해주는구나. 우리 스텔스 기술 들어왔거든. 너희들은 끝이야. 아, 이번엔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Of Cain. Identify yourself or face the consequences. 글쎄요. 지금 사상 검증의 시간. 뭐야 이거? Marcion cowers in his stronghold. 요새를 다행히 점령하는 건 아니고 파괴시키면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편안하게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스텔스 탱크 한번 정찰 한번 가볼까? 어떻게 맵 어떻게 생겼는지? 맵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 뭐야? 이거 계곡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건 뭐야? 아, 이거 먹을 수 있겠고. 오케이. 그럼 이거 올리고 바로 배려가 올려서 이런 거를 뭐가 치워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쪽 기준은 다 확인을 하자. 하고 여기다가 세버터 보내고 여기 블루 타이베리움 확인.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 다음에 워팩토리 올리고 여기에는 없냐? 없네요. 여기에 맘모스 탱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니구나. 프레데터구나. 어? 얘 왜 공격 풀렸지? 이것 때문인가? 아! 이것 때문이다. 도망쳐야겠다. 세버터가 요거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네 갑자기. 1233 빔캐논 아바타까지. 아, 빔캐논하고 스텔스 탱크까지는 안 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작전을 천천히 짜봅시다. 일단 요걸 먹으면 10씩 올라가냐 25씩 올라가면 좋을 텐데. 문제는 여기 올라가는 길목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군데, 반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기를 보호합시다. 민병대 하나, 로켓 민병대 둘. 아, 너네 말고. 아, 이거 어떻게 취소하냐? 이거 빼는 법이 뭐지? 아, 모르겠다. 어떻게 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로 들어가라고 시키면은 여기를 보호를 해줄 겁니다. 지들이 안 하고 배경? 1, 2, 3. 아니다. 타이베리움 먹자. 밀사도 미리 만들자. 블루 타이베리움을 먹으면 좀 자원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돈 있을 때 멀티 세워놔야 돼요. 그다음에 빔 캐논 두 대만 만들고. 하. 네, 벌써 탐색기가 있습니다. 아, 스틸테론에게 경보를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십시오. 다? 거리가? 미사일 포탑은 거리가 안 닿네요? 아, 닿네. 그럼 이쪽에 있는 것도 그냥 터뜨리죠? 어차피 미션 목적이었으니까. 아니다! 이쪽으로도 GDI 지원 병력들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많이 오네. 일단 공격합시다. 일단 공격. 아니 이걸 공격하라고. 유닛을 공격해. 제발. 이건 뭐야? 놔두다. 아 우리 지금 목적이 놔드를 죽이는 거죠? GDI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만 착각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얘 블랙핸드. 어우 무서워. 아 블랙핸드가 있으면은 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왜냐면 얘네들은 아무튼 그 유닛 인간 유닛이니까. 누구 죽이러 오는 거야 지금? 어우 다 별 달고 있어. 미쳤어. 별 달고 있어. 얘네들은 유닛이 아니야. 얘네들은 안 죽어요. 진짜 올탱이 없네. 진짜 올탱이가 없네. 뭔 놈의 탱크가 보병보다 더 세냐. 밟아 죽여라. 컴패서 카발 어쩌구저쩌구. 엘리트 컴패서 보병. 그러니까 보병 중에 조금 특이하게 센 애가 있는데 걔가 아마 저거겠죠. 뭐 저거 잘 싸우는 애들이라는 거겠죠.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겠고. 우리 편 많이 죽었네. 역시 얘네들 불 쏘는 애들이다 보니까 불을 이용한 얘네들이 되게 많네요. 무섭다 무서워. 어이씨 이것들이 진짜. 다음에 두 번째 비어 있을 때 두 번째 테러. 아니 두 번째 테러는 이거부터 부수자. 이거부터 밀사는 잘 안 해? 좋았어. Building in progress. 이거 뭐야? 아 버기구나. 아 깜짝이야. 이거 부셔야 됩니다. 안돼 아바타다.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GDI하고 싸우게 냅둬야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부숴주고. 스콜피언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텐데. 오 빔캐논을 사정거리 왜 이렇게 되냐? 처리됐고요. 도망가자. 딱 도망가자. 다음에 이제 저걸 올려도 되겠지? 테크를 하베스트 하나 더 만들고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발전기가 두 개가 돌아가니까 이거 두 개를 아마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우리도 유닛 쭉쭉 만들어가고 쭉쭉 뽑아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테크가 너무 모자라서 어떻게 그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수리받을 친구는 수리받고 오도록 하시오. 오케이. 1238 123 12338 12338 빈캐는 온라인. 아니가 12338이 아니다. 12238로 해야겠다. 1238. 왜냐면은 적들 중에 인간 유닛이 많으니까 인간 유닛을 잡는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합시다. 이거 다 먹어 버릴까?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가능한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쪽에 블링러들 3명만 한번 뽑아보고. 아! 기술연구소 되네. 조금 더 테크가 올라가나? 버티고가 되나? 아니 사일로가 필요하다고? 사일로가 필요하면 안되죠. 사일로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게 모자라다 그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은 아마 저 말이 나오기 전에 돈을 팍팍팍 쓸 겁니다.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어디 보자. 아, 이거를 점령하면은 이 밑에를 견제를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여기 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 싸우는데? 잘 모이는데? 이거 그냥 다 꾸겨 넣자 그냥. 네. 바로 들어가긴 할 수 없나? 1238 1238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별 문제 없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혹시나 뭐를 공중공격 오는 걸 대비해서 막아놓으면 될 것 같고, 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적들이래. 우위편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수리받아야 돼. 수리받아야 돼, 친구들! 애들 방해하지 말고. 그렇지. 수리해. 이거 부수는 건 금방일 것 같고, 문제는 블랙핸드 애들이 그 화염망사기가 엄청나게 세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아 근데 이 게임이 저거는 엄청 많이 나네요. 물량은 엄청 뜨네요. 얘네 안 들어가냐? 어딨어? 오케이. 성소를 만들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기술 연구소도 올리고, 일단 움직임에 시작 한번 해볼까요? 모일 만큼 모인 것 같은데, 사실 나대 애들이 다 무장합이라서 이 정도는 모인 거라고 말할 수도 없을 지형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부수자. 왜 이쪽으로 가니? 그치, 이건 뭐냐? 멘티스. 항공기에 강합니다. 지상 공격 불가. 개쩌. 오 뭐야 이거? 빔캐논 왜 이래? 모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세지? 일단 한번 싸워볼까요 그냥? 1, 2, 3, 8 스텔스 탱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그러면 1, 2, 3, 8, 9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나씩 하고, 자 업그레이드 뭐 있나 좀 보자. 레이더 버기, 레이저 연결 연구하고, 타이베리움 미사일 장착. 어야 역시 확장팩이라 그런지 애들이 쎄. 애들이 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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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느낌이 좋아요. 이쪽으로 가보자. 왜 타이베리움 전쟁의 그 참상이 맵에 남아있네요. 조지자! 센서 데이터 파장 전송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협곡의 어딘가에서 GDI 지원군이 온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아마 마지막, 어? 이거 블랙핸드 본거야? 블랙핸드 길이면은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치고요. 그래? 1, 2, 2, 8, 9. 아, 1, 1, 2, 3, 8, 9. 우린 계속 유닛을 만듭니다. 1, 2, 3, 8, 9라고. 1, 2, 3, 8, 9. 이런 식으로. 마지막 스캐너는 어디에 있는가? 어이쿠! 아바타다! 맞짱 한번 떠보죠! 까짓거! 까짓거 맞짱 한번 떠보죠! 펄스 업그레이드 안되냐? 아, 펄스는 업그레이드 안됐구요? 야! 세다! 역시 아바타는 세다! 괜히 깝쳤다. 이거 먹을 수는 없네요. 있나? 먹을 수 있나? 우리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항공기가 없다, 항공기가 없어. 아 부서지네요. 진짜. 그럼 마지막 스캐너 확인. 그 전에 이거부터 잡고요. 됐어. 됐다. 레이저 업그레이드 됐다. 레이저 업그레이드 됐다. 야 본편보다 재밌네. 역시 이걸 부숴고 이걸 부숴갑니다. 이거 먹을 수 없을까요? 블랙핸드의 기원. 종교적인 경찰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되게 블랙핸드는 불을 되게 좋아합니다. 불. 어디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커맨드 앤컨거 2 스토리라고 알고 있는데, 전 커맨드 앤컨거 2 스토리를 잘 몰라서. 블랙핸드가 유서 깊은 교단 역사에 살아남은 네 개의 분파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 아이쿠. 저거 쏘는 걸, 불 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얘네들 불 쏘는 걸 오는 거 보세요. 미쳐버린 거죠, 완전히. 야, 씨.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녹는데? 나 뒤로 좀 빼봐. 블랙핸드가 너무 쎄, 너무 쎄.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안 될 정도야. 야, 됐다.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맨 마지막으로 있구나. 미안. 미안. 이거 뭐야? 에베테? 에베테. 네, 이렇게 그 전기줄처럼 연결시켜갖고 공격을 하네요. 빔캐논이
그래서 파워가 더 강력하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슬슬 들어갈 때가 됐는데 유닛은 많이 있어요. 유닛은 많이 있는데 그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 파괴력이 있는 유닛이 없는 상태거든요. 얘네들이 너무 약해 빠지다 보니까 툭하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1, 2, 3, 8, 9 탄도미사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아마 얘네들도 공격을 좀 멋있게 할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타이베리움이 들어간 공격을 하는 거죠. 너는 뭐 없냐? 아 너는 레이저 업그레이드 됐구나. 들어가 볼까요 그냥? 자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 여기 있다. 여기 뭐 있다. 공격 부수기만 하면 되죠. 동상도 있네요. 이 동상은 좀 쪽팔리지 않냐? 동상 부수자. 동상 부순다. 동상 체력 봐라 씨. 뒤로 빼. 아니다. 그냥 싸우자. 빔키논이 세다. 야 빔키논 세다. 그냥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EMP 업그레이드 안 됐냐? 아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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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뽕. 아이고 늦었네요. EMP가 되긴 되는 거야? 아 되네. 너무 늦었어. 근데 기지에다 방어막 세우는 거 봐라. 아 야, 얘들아 좀 줄 서서 들어가. 아 동상이 많이 있네? 아, 일단 오벨리스크부터 부수고. 오케이. 동상 부수고 그 다음에 포탑 부수고 1, 2, 2, 3, 8, 9 1, 2, 3, 8, 9 돈 많다. 그냥 누가 이거나 해보자. 이거 부셔. 아니 아니야. 이거 부셔. 여기 적들 왜 이렇게 많어. 여기 적들 왜 이렇게 많어. 이거구나. 빔캐는 왜 이렇게 됐냐? 어이가 없네. 호호. 이럴 수가. 원래 이랬나 이 유닛이? 잘 모르겠네요. 얘네들이 지금 타이베리움 미사일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보병 공격하는 것도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 빔캐는 왜 이렇게 세졌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니? 진짜? 아니 동상 부수라고 동상. 잘했어. 그다음에 여기로 갑시다. 처리하면 되겠죠. 얘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다. 빔캐논 길게 쏘세요. 길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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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공격을 안 하네. 공격 공격. 끝났다 끝났다. 이걸 지는 게 병신이지. 이걸 지는 게 멍청한 놈이다. 왜 이렇게 잘 못 때리냐? 빔캐논 왜 이렇게 모였어 이거? 빔캐논. 어. 너무 좋다. 역시 이긴다는 것은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닛 로스트 왜 떴지? 감히 누가 우리를 때렸지? 자, 이걸 마지막으로 때리면 게임이 끝. 오씨, 한 방이야. 빔캐논 웜작보다 훨씬 더 그 사정 거리가 멀어졌어요. 사실상 그 어잉? 마르시온이 감히 도주를 합니다. 잡으러 갑시다. 잡으러 가자. 아바타만 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되게 빠르거든. 기동력 하나 승부 거는 거거든. 좋았어. 딱 걸렸어. 빔캐논. 네, 빔캐논이 그냥 쫙쫙 날고 있죠. 야 잠깐만. 거기 들어가 봐.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가. EMP 찍자. EMP. EMP 찍자. EMP 됐다. 끝. 끝 아니야? 이걸 다 죽여야 돼? 아, 다 죽여야 되나 보네요. 까짓 거 다 죽이죠. 오케이. 싹. 끝났다. 마르시온일 겁니다. 응? 아, 생포를 원합니다. 생포를 원합니다.
그 탱크를 이걸로 마르시온을 태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끌고 가면 되나? 여기까지? 지가 알아서 그럼 오는 건가? 호위하라고 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도망가던 애들까지 저한테 잡혔는데 그 더 이상 저한테 개길 만한 그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이대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따라가야지. 야 길찾기 AI 봐라 씨. 그러면서도 계속 유닛 생산을 늦추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로 올라가면 되겠다.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호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하베스터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첨가되어 있어서 웬만해선 적들한테 안 들키는데 대개 적들이 공격을 들어올 때는 스텔스 볼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예아 끝났다. 예아 새로운 데이터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을 잡았고 잘했다는 거죠.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죽겠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지. 어이구 민병대 엄청 들어왔어. 쪼르륵 좋았어. 네 잡혀왔습니다. 마르시온 어떻게 죽일까? 궁금해. 살아있었어. 약간 성경 같은 느낌이야. 아직도 산자들과 함께 있다. 그럼. 죽은 줄 알았으니까. 운다. 저 지금 V 하고 있습니다. V. 용서할 거야? Isn't that right, my brother? 용서해서 블랙핸드 기술을 손에 넣는 건가? My followers. I have betrayed the brotherhood. 뭐지 이건? 합성인가? 아, 블랙핸드를 다시. 맞네. Others unfortunately have yet to be. 예, 마르시온 표정 보니까 이거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합성을 했든가 대역을 썼든가. 그러기 이런 식으로 블랙핸드를 다시 블랙핸드를 다시 너드편으로 데려오고 있는 afraid that GDI is too strong. We need to prove to them that our enemy is not. 그럼 그 다음 판에는 GDI 기지를 하나 치는 걸로부터 시작하겠네요. A grand gesture. Come, my brother. It is time you saw the face of the future.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네. 그새 회복이 됐나 봐. 그래서 다음 시간에. GDI를 치는 걸로다가 게임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시고 미션 뭐 이름은 뭐야? 웅대한 선전? 그래서 GDI를 치는 것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아직까지 제 생각엔 지금 시점에서 커맨드 앤드 컨커 2 이후 얘기 같고 커맨드 앤드 컨커 3 얘기가 나오고 3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플레이를 했고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